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연복 셰프님의 한잔 비어떡을 만들어 왔어요. 이거는 중국식 빈대떡인데요. 우리나라 빈대떡하고는 다른 매력이 있어요. 겉은 바삭하고요. 속은 되게 쫄깃쫄깃해요. 만들기는 되게 쉬워요. 우선 밀가루를 한 컵을 넣어주세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미지근한 물을 반 컵을 넣어주세요. 밀가루는 계량하실 때요. 꽉꽉 눌러서 한컵 아니고요. 솔솔솔 하는 한 컵이에요. 물은 만져봤을 때좀 따뜻한 정도의 물이 좋아요. 너무 뜨거운 물을 넣으시면은요. 글루텐이 너무 많이 생겨서 좀 질겨져요. 이제는 바닥에다가 밀가루를 까시고요. 밀가루 반죽을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밀가루 반죽 위에다가도 밀가루를 조금 뿌려주시고요. 이제는 손으로 반죽을 하세요. 지금 한 3분 정도 손 반죽하시면 돼요. 지금 아주 질은 상태거든요. 밀가루 반죽은 좀 질다 싶을 때 시작하시는 게 좋아요. 지르면은 자기가 밀가루를 원하는 만큼 흡수를 하는데 되직한 반죽은 회생시키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한 3분 정도 반죽하신 다음에요. 뚜껑 덮고 한 20분을 기다려 주세요. 그동안에 파를 썰고 준비를 하면 되는데요. 대파는 한대 정도 필요해요. 얇은 반죽 안에 들어갈 거기 때문에요. 가능하면 얇게 썰어 주시고요. 써신 다음에도 칼로 몇번 왔다 갔다 하셔서 아주 아주 잘게 다져 주세요. 20분이 지났으면은 다시 밀가루 반죽을 확인을 하시고요. 이번에도 밀가루를 아래 위로 조금 뿌려주시고 다시 치대주세요. 이번에도 3분 정도만 더 치대주시면 돼요. 손바닥으로 확 밀고 다시 잡아당기고 그런 식으로 3분 하시면 되고요. 지금 굉장히 탄력이 많은 상태거든요. 다시 자기 모양으로 돌아오잖아요. 랩으로 감싸시고 이번에는 한 10분 정도 그대로 놔두세요. 15분 동안에 요리 끝내실 거 아니면 휴지는 꼭 시켜주세요. 그리고 10분이 지난 다음에 저는 이걸 두 개로 나눠줄게요. 밀가루 한 컵이면 두개 정도 나오거든요. 그리고 사각형으로 만들어주세요. 반드시 정사각형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돌돌 말을 거니까요. 제가 휴지를 두번 했는데요. 휴지를 안 하면은 밀대로 밀기가 굉장히 어려워져요. 제가 밀대로 밀어도 다시 원래 모양대로 되돌아오거든요. 그러니까 휴지는 꼭 하시는 게 좋아요. 휴지를 하셔야지만 이렇게 얇은 반죽으로 펼쳐져요. 그리고 여기다가 소금을 직접 뿌려주세요. 꽤 많이 뿌리셔야지 짭조름한 맛이 나요. 밀가루 반죽에도 소금을 넣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이거 소주병 아니에요. 이거 아보카도 오일이에요. 오일을 얇게 펼쳐 발라주세요. 이연복 셰프님은 여기다가 참기름을 바르셨는데요. 참기름은 160도에서부터 발암물질인 알데하이드를 만들고 프리 레디컬을 만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발연점이 높은 식용유를 쓰시는 게 건강에는 좋아요. 그리고 아까 썰어놨던 파를 얇게 펼쳐서 뿌려주세요. 그리고 이연복 셰프님은 여기다가 닭가슴살을 뿌렸는데요. 저는 여기다가 파르미지아노 레지아노 치즈를 갈아줄게요. 소금을 많이 넣으셨으면은 여기선 치즈는 조금. 소금을 조금 넣으셨으면 치즈를 많이 넣어서 간을 맞춰주세요. 여기다가 베이컨 잘게 다져서 넣으셔도 맛있어요. 그리고 이 반죽을 돌돌 말아주세요. 그리고 다 마신 다음에 여기에다가도 기름칠을 한번더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나중에 드실 때, 한겹한겹잘 떨어지거든요. 여기도 식용유를 한번 바르시고요. 그리고 나서 뱀이 또아리를 틀듯이 말아주세요. 그리고, 다 마신 다음에는 저 끝은 풀어지지 않게 아래로 넣어가지고서 꽃처럼 만들어 주시고요. 또 다시 바닥에다가도 밀가루 깔고 그리고 밀가루 반죽 위에다가도 밀가루를 조금 뿌려 주시고요. 처음에는 손으로 눌러가지고서 반죽을 납작하게 해주세요. 이제는 어느 정도 모양이 좀 잡혔어요. 그러면은 이제 밀대로 밀어 주시면 되는데요. 밀대로 밀면은 자연스럽게 반죽이 터지면서 파가 바깥으로 드러나요. 근데 이런 거 상관없으니까 그냥 개의치 마시고 밀어주시면 돼요. 저는 잘안 밀려서 처음에는 그냥 꾹꾹 눌렀어요. 밀대로 꾹꾹 눌러가면서 동그랗게 그리고 얇게 펼쳐주시면 돼요. 이제 어느 정도 펼쳐졌으니까 이제 구울 건데요. 프라이팬은 약불에서 3분 정도 예열하세요. 약불로 하셔야지 돼요. 팬에 기름을 두르신 다음에 얌전하게 반죽을 올려놔 주세요. 그리고
기름을 조금 더 둘러주세요. 이거 소주병 아니에요. 이연복 셰프님은 이거를 튀기듯이 구우셨는데요. 시간에 쫓기지 않는 이상 그렇게 튀기듯이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이거는 앞면 뒷면 다 익히는데 5분은 걸려요. 살짝 노릇노릇해졌을 때 제가 뒤집었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다시 기름을 두르시고요. 그리고 빈대떡 위에다가도 기름을 둘러주세요. 직접 넣어주세요. 왜냐면은 아까 반죽할 때날 밀가루가 앞뒤로 묻어 있거든요. 그리고 그 틈새도 있고요. 거기에 효과적으로 침투해서 밀가루를 익히기 위해서는 빈대떡 위에다가 기름을 직접 닿게 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기름을 두른 다음에 다시 한번 뒤집어 주세요. 그리고 이번에는 뚜껑을 덮고서 한 1분 30초 정도 기다려 주세요. 1분 30초 지난 다음에 여기다가 다시 한번 기름을 둘러주시고요. 얇게 펼쳐주세요. 그리고 다시 뒤집어서 이번에도 뚜껑을 닫고 1분 30초 정도 총 조리 시간은 5분이에요. 5분이 지난 다음에는 이런 모양이고요. 이제 앞뒤로 잘 익었어요. 이제는 불을 끄시고요. 아직 안 끝났어요. 한 가지 더 남아 있는데요. 나무젓가락 같은 걸로 저렇게 빈대떡을 구겨주세요. 저렇게 구겨야지 이 플레이크 하나하나가 예쁘게 잘 드러나요. 다 만들어 놓은 음식 너무 못살게 구는 것 같죠? 이제 서빙 접시에 담아 볼게요. 가까이서 들여다 보시면은 저렇게 표면이 살짝살짝 갈라져 있기도 하고요. 얇은 층이 드러나 있기도 해요. 저렇게 된게 맞는 거고요. 그리고 저 가장자리는 저렇게 거친 질감으로 바삭바삭해 보여요. 이걸 이제 먹어볼 건데요. 이거는 굉장히 담백하고 고소한 맛이에요. 굉장히 맛있어요. 그런데 실패하기가 또 되게 쉬운 음식이에요. 첫째, 소금을 꽤 많이 넣으셔야 돼요. 재료가 조금밖에 안 들어가잖아요. 이럴 때는 소금이 들어가서 미각을 팽창시켜줘야지 섬세한 고소함이 잘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밀가루를 충분히 익히셔야 돼요. 5분 이상 익히셔야 돼요. 안 그러면 날 밀가루 맛이 나거든요. 세 번째는 반죽을 너무 되게 했을 때, 질게 했을 때는 반죽 치기가 힘들지만은 그래도 맛있어요. 근데 되게 하면 먹기가 조금 힘들어져요. 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